이렇게 세 가지 있고 C이지 C 이렇게 있어. 여기도 똑같겠지? CA 있고 O 있고 H 있고 C가 있을 거야. 그치? 그럼 각각 몇 개씩 있느냐? 여기에 칼슘 하나 있으면 여기도 칼슘 몇 개 있어야 돼? 하나 있어야 되고. 그러면 여기 산소 몇 개예요? 하나 있고 두 개 있으니까. 근데 여기 2 있잖아. 그러니까 총 몇 개? 네 개겠지. 그치? 그럼 여기도 몇 개 돼야 돼? 네 개가 돼야 돼. 근데 여기 지금 세 개 있잖아. 그럼 뭔가 O가 하나가 남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그 다음 H입니다. H. H 여기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지. 여기 2 있으니까. 그럼 여기도 몇 개 있어야 돼? 두 개 있어야 되는데 지금 H가 두 개가 지금 또 없어. 그 다음 C 여기 몇 개 있어요? 하나 있고. 여기 C 몇 개 있어? 하나 있지.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O 하나와 H 두 개가 남는데 그럼 얘가 뭐가 될까? H2. 그치. H2O라고 하는, 아, 물도 같이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뭐도 했어? 개수 그냥 통째로 맞춰버렸어요. 그쵸?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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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로 지금 반응한다는 사실 알 수 있지. 그럼 이제 마지막 최종본으로 정리를 하자면 이제 뭐 해주면 돼? 상태까지 표현해서 마무리 지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CA OH 2. 이거는 상태가 뭐야? 석회 수니까 수용이겠죠? 그러니까 AQ 해주고, 그 다음에 CO2는 상태가 뭐야? 기체죠, 기체. 기체 상태, 이산화 뽀글뽀글 해주잖아요. 이게 이제 녹는 거지.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뭐가 만들어졌어? H2O. 일단 액체 만들어졌고, 그 다음 뭐 만들어졌어요? CA, CO3. 물이 안 녹는 고체가 형성이 되었더라 라고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는 거지. 알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화학 반응식을 작성해 줄 수가 있겠더라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어려운가요? 간이 시키? 그럼 이제 한번 해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거 안 시킬게요. 어려운 거 안 시킬게요. 어려운 거 안 시킬 테니까. 이렇게 되고. 우리가 지금 앙금이 생성되는 거 해봤고, 기체가 또 발생하는 거 해봤으니까 또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어떤 게 또 있을까? 또 해봤으면 하는 거 뭐 있나요? 이번에는 이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우리 치환 반응 안 해봤잖아? 치환 반응. 예를 들어 묽은 염산에 다가 이제 뭘 넣을 거냐? 자, 마그네슘 조각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럼 뭐가 발생해? 수소 기체가 발생하죠. 간단한 거 한번 해볼게요. 요 반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애초에 이제 먼저 뭐부터 해줘야 돼? 화학식. 물 염산 HCl이고 마그네슘 조각은 어떻게 돼요? Mg죠. 수기체가 어떻게 돼? H2야. 그럼 여기 Cl 남았고 여기 Mg 있으니까 얘네가 결합해서 뭔가 물질을 만들겠구나 라고 해주고, 그 다음에 반응물과 생성물을 한번 구분해줘 봅시다. 반응물과 생성물을 구분해줘 보면 여기는 뭐가? HCl이 반응을 하고 또 뭐 반응해요? Mg 반응하죠. 그럴 때 지금 뭐가 생겨야 돼? H2가 생겨야 돼. 그러면 뭐가 남겠냐? Mg 남고 Cl 남으니까 어떻게 돼? Mg랑 Cl이랑 결합하면 MgCl2라고 하는 염화 마그네슘 생성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수를 맞춰야 되는데 여기 Mg 하나이고 여기 Mg 하나 있으니까. 근데 여기 Cl 하나에 Cl 두 개죠. 이게 몇 개 있어야 돼? 두 개 있어야 되는 거야. H2개가 되고 여기 H2개니까 아 맞아 떨어지네. 지금 계수까지 맞췄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자, EHCl
상태는 무슨 상태? 액체? 액체? 수용. 그치. 수용액 상태죠. 그 다음에 마그네슘은 무슨 상태? 고체죠, 고체. 그 다음에 자 MgCl2 무슨 상태? 수용액 상태. 그 다음에 H2 기체죠. 그래서 이렇게 날아가 버린다 라고 이렇게 작성을 해줄 수가 있는 거지. 알겠나요? 자, 또 뭐 해볼까? 또 뭐 해볼까요? 중화반응 해볼까? 중화반응. 중화반응이 뭐냐면 여러분이 5단원 가서 이제 배우게 될 산과 염기의 반응입니다. 산과 염기가 반응해서 물과 염이라는 걸 형성하는 반응인데 그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엔 뭘 섞을 거냐? 묽은 염산과 묽은 염산과 자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나트륨을 딱 섞을 거예요. 수용액. 섞으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묽은 염산은 화학식이 아까 그랬듯이 HCl이었고 수산화 나트륨은 어떻게 되느냐? NaOH입니다. 자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될 때 이제 어떻게 되냐? 이게 반응물이고 이제 생성물인데 자리 바꾸게 해주면 H랑 Na가 자리를 바꾸지. 그러면 자 HCl과 NaOH가 반응을 하면 자리를 바꾸니까 어떻게 바꾸느냐? H랑 Na 자리 바꾸면 여기는 HOH지. 그럼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H2O라고 하는 물이 만들어지는 거고. 난 여기 Na랑 Cl이랑 만나니까 뭐 만들어? Na CL 만들겠지. 근데 여기 1대1대1대1로 다 똑같잖아요. 그럼 이제 상태 표시만 해서 정리를 해주면 HCl AQ 플러스 NaOH 얘도 수용액 반응을 해서 H2 물과 NaCl 소금물, 그러니까 소금물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반응들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화학 반응식을 우리가 쓸 줄만 알면 여러 가지 물질의 반응을 훨씬 더 손쉽게 나타내 줄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도 보다시피 지금 기술을 맞춰준 이유는 뭐 때문에? 일정 성분비를 결합을 하고 질량 보존이 성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맞춰주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까지 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겠죠?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그럼 화학 반응식이 가지는 의미는 뭐냐? 화학 반응식이 가지는 의미는 뭐냐? 이건데 실은 하나 얘기하자면 아빠니 아빠 우리 석환이와 유진이가 듣고 있는 반이 지금 현재 딱 여기까지 나갔어. 진도를 맞추기 위해 하는 수 없이 정말 피눈물을 흘리는 심정으로 여기까지 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그놈의 진도 때문에 할 수 없이 여기까지만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고로 여기까지 정리하고 그럼 남은 시간 동안에는 뭐 할 거냐? 우리 연습 문제 있잖아요. 뒤에 있는 문제들 거기 앞에 확인 문제 있죠? 거기를 한번 풀어보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